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간 시장이 그래도 상단을 꾸준히 높여왔거든요. 그리고 원래 4월에는 주식을 좀 담아라 이런 격언이 많죠. 데이터를 보면 4월은 항상 올랐다 이거거든요. 5월엔 빠졌고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위원 모시고 최근에 금융시장 쪽 불안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4월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에 금융시장의 불안은 미국에서 촉발된 거죠. 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JP 모건의 CEO가 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 좀 헷갈리긴 하던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은행 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시장이 아는 위기는 저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과거 사례 저희가 01년도도 그렇고 08년도도 그렇고 위기 사례를 많이 겪었던 입장으로선 정부와 이제 연준은 사실 이 사례가 트라우마로 남겨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은행 조치 케이스는 사실 사전 조치를 취한 가장 빠른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은행 쪽에서 한번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뭐냐? 크게 봤을 때 연준의 정책 전환이 유연하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단은 오히려 이번 이벤트로 통해서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머징 내에서 수출 비중이 워낙 또 크고요. 중국이라는 또 이제 작년과 다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외국인 수급도 사실 상대적으로 하반기로 들어서도 순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전염될 때는 대형은행 쪽에서 한번 균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다행히 저희가 08년도랑 비교했을 때 가장 이제 두드러진 점이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건전성이 굉장히 이제 확보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의 지준금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이 쌓여져 있고 08년도 때와 비교해도 사실 거의 한 200배가량 수준 쌓여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기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은행 쪽 발발했던 여러 가지 뭐 위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봉합된 것 같고, 그리고 도리어 연준의 정책적 전환의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추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 시장에 베팅하는 것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5월 달에 한 차례 올리고 연말이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재선 연구위원도 그렇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5월달 내지는 6월달에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네. 뭐 사실 그폭 자체도 25bp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3월달에 봤던 그 최종 5% 상단이 이제 최종 금리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럼 그 다음에 뭘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 움직임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하라든지 저는 양적 완화를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것 같아요. 왜냐라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6개월가량 좀 쉬고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이제 정책적으로 바꿔버린다는 뜻은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연준이 돈을 급작스럽게 풀어버린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당장 하는 것은 저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움직이는 포인트는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금융정책 초입으로 진입을 하기까지는 저희가 유동성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QT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줄 것 같아요. 향후 이제 정책적인 기조를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긴축 시그널로는 완화의 시그널을 보낼 거다. 네, 지금 저희가 양적 긴축을 이제 2018년, 19년 대비 거의 한두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당장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요. 이폭 자체를 조금씩은 줄여나가는 시그널을 시장에 딜리버리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유동성의 모멘텀을 받아서 하단이 지지되는 양상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월 장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도리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단이 더 견고해진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네. 코스피가 지금 2466입니다. 2500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4월에? 4월 달에는 사실 조금 힘들 거는 같아요.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고요. 저희가 2520선을 돌파를 하기
대해서는 일단 금리 인상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되는지 좀 확실한 이제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도 사실 5월 FOMC 회의 이전에는 좀 불확실성이 좀 높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박스권은 유지가 되지만 저는 점차 하단은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점차 증시의 하단 레벨이 올라가는 그림이 3, 4분기 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향후 이제 우리나라가 이머징 내에서는 매력도가 제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가장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주에 3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감소폭이 수출 쪽에서 두드러지긴 하지만요. 반도체라든지 여타 뭐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를 계속해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지금 마이너스 YOY 한 2% 정도를 3월달에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수출액에서도 단가 부분이 차지하는 기여도와 물량 부분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있거든요. 단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D램 가격 아직까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는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수출 물량, 그러니까 Q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서 반도체 수출에 그 기울기를 조금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향후 이제 방향성이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이익 바닥 따지기도 어느 정도 구분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2분기 때는 또 중국이라는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중국이 분기 성장률 중에 2분기가 가장 잘 나오거든요. 네네. 2분기가 잘 나온다는 말인 즉슨 저희가 수출도 사실 2분기가 이제 1분기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3, 4분기 때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민감도를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거의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까 반도체 재고가 좀 소진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아직도 저가에 유지하고 있는데 판매되는 거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4월에는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어느 쪽 섹터를 좀 눈여겨볼까요? 뭐 일단은 제가 수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일도 좀 수출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제가 4월 전망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향, 중국향 수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좀 좋았더라고 했을 때는 뭐 인프라 관련된 철강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관련된 화장품, 면세 업종을 추천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3월달 수출도 그렇듯이 이제 미국향 수출 증가율이 중국 대비해서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된 수출 플레이를 조금 더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된 부품주가 수급이 좀 더 모멘텀이 연장될 가능성이 4월달에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책 모멘텀도 이제 가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CEO들을 같이 데리고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전후로 기대감이 한 번 더 이제 좀 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은 점차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에 또 이제 무게를 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분기 때는 2차 전지가 워낙 폭발적인 성장세를 했는데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 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2차 전지는 4월 달에 한 2, 3월 달 대비해서는 기울기 상승폭이 가파르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폭은 길지는 않을 것 같고 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 전지를 아직까지 저는 연내 주도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 쪽에서도 2차 전지 를 보자면요. 자동차와 더불어서 저희가 3월 달에 YOY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 게 딱 두 품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사실 그 관련된 산업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4월 달에를 보자면요. 3월 달 저희가 수출 비중을 보거든요. 네네. 근데 2차 전지가 전체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월 달에는 1.7%였는데 지금 한 1.6%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게 약간 주가의 선행성을 띠더라고요. 그래서 주가의 선행성을 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4월 달에는 그 상승폭의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주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수급이 반대가 되는 이제 성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이제 미디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업종인데 이 외국인들이 실제로 2차 전지를 이제 차익 실현을 일부 하면서 관련된 업종의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붙는 양상이거든요. 로테이션의 대안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4월달만 놓고 보자면 관련된 업종도 한 차례는 좀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2차 전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2차 전지가 4월달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 쉬어간다는 게 그냥 상승률이 좀 줄어든다는 거지 이게 가격이 막 크게 빠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매기가 다른 쪽으로 잠깐 돌 것 같은데 그게 헬스케어나 미디어 이쪽이다. 네,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네네. 네. 반대급부로 이제 성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2차 전지 수급을 비우면은 관련된 업종의 테마를 조금 수급을 유입을 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임과 IT 뭐 이쪽도 소프트웨어니까 관심을 네네. 가질만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 되겠네요. 네, IT 네 IT는 수출 관련된 이제 알겠습니다. 네, 플레이 끝까지 꼭꼭 집어주셨습니다. 자, 4월달 투자 전략 오늘 좀 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